충청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크게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각각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져 있죠.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누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어제 경기 북도의 이름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데 지도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전라남도와 북도, 경상남도와 북도는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남도와 북도인 것이 이해가 되는데, 충청도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남도와 북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충청좌도와 우도나 충청동도와 서도가 되어야 할 텐데, 도대체 왜 충청남도와 북도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도는 어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구분하기 쉽게 군사적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지만 이후에 행정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995년 고려 성종 때부터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를 총 1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12년 고려 현종이 10개의 도를 군사적 성격이 강한 2개의 개와 행정적 성격이 강한 5개의 도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도양계라고 부르죠. 조선에서는 우리나라를 총 8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조선팔도라고 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가 2개로 나누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좌도와 우도로, 충청도는 충청 좌도와 우도로,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좌도와 우도는 우리가 보기에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왕의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인데, 왕이 성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으면 좌도, 오른쪽에 있으면 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도를 좌우로 나눈 이유는 넓은 땅을 반으로 나눠 구분하면 관리가 편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좌도와 우도가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위아래로 길고 좌우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좌우로 나누는 것보다 위아래로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조선은 도를 좌우로 나누어서 관리했습니다. 1894년에 들어서 근대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23개로 나누어 관리했는데, 너무 과하게 나눠 오히려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1896년 13개로 통합해 관리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의 도를 좌도와 우도가 아니라 남도와 북도로 나누었습니다.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진 곳중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는 지형 특성상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충청도는 위아래보다 좌우가 길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누는 것보다 좌우로 나누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눴는데, 충청도만 좌도와 우도로 부르자니 통일성이 떨어지고 전체를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명칭을 그냥 남도와 북도로 정했습니다. 진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남도와 북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쭉 유지되어 충청도는 좌우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충청좌도나 우도, 충청동도나 서도가 아니라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는 조선에서 나누었던 경계와 현재의 경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만약 통일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충청남도는 충청우도라고, 충청북도는 충청좌도라고 불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